오케이, 진. 진. 오케이, 윈디야, 윈디야. 오케이, when the wind blows, my hair is messy죠. 그래서 blow의 뜻이 뭔가요? 불다란 하다시죠. 그럼 바람 불 때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when the wind blows. 메시의 뜻은 뭔가요? 엉망인이라는 어선이죠. 내 머리는 엉망이 된다. My hair is messy. 바람 불면 머리가 막 난리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big gray cloud.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 클라우드? 클라우드? 왜 클라우드야? There is a 왜 클라우디 하면 안 되고 왜 클라우드 해야 됩니까? big gray cloud. 빅그레이가 앞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문장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거기에 구름이 있어. 그렇죠. 클라우드가 구름이고 클라우디는 구름끼니죠.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고 해야 되니까 클라우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It may rain의 뜻은 뭐예요?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곳은 없고요.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고 rain이 비 내리다니까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커다란 회색 구름이 있습니다. There is a big gray cloud. 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It may ra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 뭐라고? 모르겠다. 그래서 the sky is 이번엔 cloudy겠죠. 오케이, 그래서 cloudy 어떤 구름기인데 이게 있으니까 합쳐서 구름 끼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늘이 흐립니다 이 말이죠. 어떤 시 앞에 is를 넣어서 어떻다. 하늘이 흐려요. The sky is cloudy.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It may rain.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난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서늘하기 때문에 it's cool. 됐습니까? 이제 곧 가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렇죠. 오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는 약간 흐린가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Every 뭐라고? 오케이. Every morn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죠. 난 매일 아침 조깅한다. I jog every morn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every morning. 조깅은 아침에 하는 게 좋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베리 모르겠다 뭐죠? It's very 그렇죠 it's This morning it's very hard to drive. 그렇죠 it's very foggy가 뭐예요? it's very foggy 매우 안개가 심하다 언제? 오늘 아침에 그래서 매우 힘든다 어떻게 뭐 하기에 운전하기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흐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It's very foggy this morning. 운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Very hard to drive. 여러분들 운전 안 해봐서 안개 꼈을 때 운전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잘 모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빠가 할 일이죠. 오케이, 엄마가 할 일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승민이 차례인가? We went skiing on a snow mountain. 스노우 마운틴? 오케이, 스노우 마운틴이 맞나요? 스노우이 마운틴이죠. 왜 스노우이 마운틴일까요? 우리는 스키 타러 갔답니다. We went skiing. 어디에? 눈 내린 산에. 그러면 얘는 어떤 산에 갔다고? 어떤 산에? 눈 내린 산에. 눈산이야? 눈 내린 산이야? 어떤 시가 와야 될 자리죠? 어떤 산. 됐습니까? 어떤 산? 스노우이 마운틴. 스노우이가 무슨 시다? 어떤 시고 얘를 뺐을 때는 이름 시나 하다시란 말이죠. 눈 또는 눈 내리다. 스노우.
눈 내린 스노우위. 그러니까 어떤 산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지금. 오케이, 우리는 스키 타러 왔습니다. We went skiing. 눈 내린 산에 on a snowy mountain. 그러니까 눈이 안 내린 산에 스키 타러 가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그렇죠. 주말이죠. 만약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Today is Friday. 내일은 뭐냐? What is tomorrow?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죠. 토요일이지. It's Saturday. 맞습니까? Okay. If today is Friday, what is tomorrow? 내일은 뭐지? It's Saturday. 토요일이잖아요, 바보야. 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지인 차례구나. We can ski in the snow. 이번에 왜 snow we가 아니고 왜 snow 우냐 하면 in the snow가 어떤 것 안에서란 뜻이죠. snow we 하면 무슨 시야? 어떤 시고 snow가 이름 시니까 눈 속에서 어떤 것 속에서라는 이름 시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스키 탈수 있습니다. We can ski 눈 속에서 in the snow. snow we 말고 snow.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terday? If it's yesterday, on the weekend, I will stay at home. Yesterday는 아닌 것 같은데요. If it's rain, rainy. 그렇죠. If it's rainy on the weekend, I will stay at home이죠. 그러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 언제? 주말에. 그러니까 만약 주말에 비가 내린다면 If it's rainy on the weekend. 나는 집에 있을 거야. Stay at home. Stay가 뭐예요? 머무르다. 됐습니까? 다시 If it's rainy on the weekend. If it's rainy on the weekend, I will stay at home. I will stay at home. 주말에 비 내리면 어디 안 가고 집에 있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안 들렸어요? 뭐라고? 그렇죠. Yesterday죠.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because it was a holiday. 오케이. 여기에 didn't go는 여기에 didn't go에서 not이 들어있는데 빼버리면 뭐가 돼요? went가 되겠죠. 그렇죠. was는 뭐예요? 무슨 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언제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카드에서 배운 것 중에 과거를 얘기하는 건 yesterday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교 안 갔다. 언제? 어제. 뭐였기 때문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홀리데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어제 학교 안 갔어요. Go to school yesterday. 휴일이었기 때문에. It was a holiday.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어제 학교 안 갔잖아. Because it was a holiday.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인가? 오케이, after the storm.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다, 뭐 없이 있었다, 전기 없이 있었다, without 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전기 없이 있었냐면 태풍 때문에 정전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태풍이 분 이후에 after the storm.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있었습니다. People were without power. 언제? After the storm.
그래서 Tim looks up at the dark night. 어? Stormy? Okay, 여기는 무슨 씨가 올자리입니까? 딱 봐도 이름 씨 올자리죠. 어느 곳에 언제 이 말도 어느 뭐에 집이 looks up at the dark sky 뭘까요? Human? 네, 어느 인간 looks up at the dark sky?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 말도 어느 날 저녁 때 one evening 짐이 올려다봅니다. Jim looks up 어두운 하늘을 at the dark sky 됐습니까?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시간이 아침이란 말이죠, 그쵸? 아니요. 밤이란 말이죠, 저녁 때란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때 짐이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좀 어려웠나요? 질문이? 오케이, 어느 날 저녁 때 one evening 짐이 올려다봅니다. Jim looks up 무엇을 at the dark sky 하늘이 어두운 하늘이 되려면 저녁 때라야 되겠죠. 저녁이나 밤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승빈 In the afternoon, south to west. 그래서 오후에 in the afternoon, 태양은 이동합니다. The sun moves. 남쪽에서 서쪽으로 from south to west.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딱낮 12시에 있는 방향이 어디야? 남쪽. 그렇죠. 남쪽이죠. 정남쪽. 12시에 하늘에 있는 태양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면 그쪽이 남쪽인데, 근데 오후란 얘기는 12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12시 이후에는 어디에서 남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해가 꼭가다 넘어가고 다음날 동쪽에서 뜨는 거죠. 전부 다 태양이 빙빙 돌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냥 낚인 거죠, 뭐.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에 그냥 예 하면 안될 때가 많아요. 됐습니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예도 아니고, 무조건 노도 아니고요. 오후에, in the afternoon, 태양은 이동합니다. The sun moves. 남쪽에서 서쪽으로, from south to w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 차례 아닌가? 아, 지민이 차례구나. 그렇죠. 그래서 집안은 따뜻하지만 그러나 바깥은 추우니까 코트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실내는 따뜻합니다. It's warm inside. 그러나 밖은 추워요. But it's cold outside. 너의 코트를 입어라. Put on your coat.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코트 입고 나가 놀아라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니 Windy weather? Windy weather도 가능하겠고, 뭐, 내용상 가능하고, 그것도 있고, Stormy weather도 좋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포트가 뭐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준 숙제 다들 올려놓으세요. 내가 이거 숙제 워크시트 해내는 거 올려놓으세요. 포트가 뭔 뜻이에요? 그거 왜 줘요, 선생님이? 그렇죠. 잘안 해요. 그렇죠. 근데 다들 숙제할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포트는 항구죠. 항구. 리브는 그래서 그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No ship can leave port. 오케이. 어떤 날씨에는 in stormy weather. 여기에 어떤 시가 와야지 weather를 꾸며주겠죠. 폭풍이 치는 날씨에는 그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No ship can leave port. No ship can leave port in stormy weather. In stormy weather. 폭풍이 치는 어떤 날씨, 어떤 시 와야 될 자리고요. 꺼내놓으세요. 숙제. 쫓는 사람 딱밤 5대.
워크시트라고 써 있는 거. 땅.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훈민 차례구나. It's the weather. It's ho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I don't like because I hate getting wet. I don't like rain. 그렇습니까? 나는 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rain. 내가 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because I hate getting wet. 젖는 걸 싫어하면 비를 안 좋아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f it's sun this weekend? If it's sunny? 뭐 어느 거 할까? sun 할까? sunny 할까? 어? sunny. 왜 sunny야? 만약 태양이라면이야. 만약 화창하다면이야. 언제? 이번 주말에 내가 뭐할 거래? 내가 놀 거래죠. 어디서? 마당에서. 그렇습니까? 화창하니까 마당에서 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주말에 날씨가 화창하다면, If it's sunny this weekend, 나는 마당에서 놀 거야. I'll play in the yard. 그렇습니까? 뭐비 내리는데 물론 놀수 있지만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오케이. I could see nothing but 포기? 안녕. 포그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안개 낀 빼고는이야. 안개 빼고는이야. 됐습니까? 안개를 빼고는 nothing but fog. 됐습니까? 너 빼고는 nothing but you. 난너 빼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I love nothing but you. 난 너만을 사랑한다 이 말로. 그러니까 오늘 승빈이 딱 써놓고 나중에 써먹어야지. I love nothing but you. 난 너만을 사랑해. I love nothing but you. 됐습니까? 난 안개 보고 빼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I could see nothing but fog. 됐습니까? 난 너밖에 안 보여. I can see nothing but you. 난 너만 본단 말이야. 이 노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I can see nothing but you.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그게 I can see nothing but you예요. 자, 안개가 끼니까 안개만 보인다는 얘기죠. 안개가 하도 심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예문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개만 보인다. I could see nothing but fog. 됐습니까? 오케이. 안개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지인이. 모르겠다. It gets hotter in the summer after the rain. 오케이. 과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서 어려운가? 뭐죠? 자, 어떻게 된대? Storm. 언제? 여름철에는 어떻게 된답니다. 근데 after it rains 뭐한 다음에? 비 내린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된대요. 비 내린 다음에 여름철에 휴미드. 그렇죠. 휴미드 뜻이 뭐예요? 그렇죠. 습한이 맞아요. 습한. 됐습니까? 그래서 습해진다. It gets humid. 여름철에 in the summer. 비가 내린 다음에는 after it rains. 비 내린 다음에 습해지니까 휴미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지인이. 그렇죠. 어젯밤에 못 자서 지금 매우 피곤하다는 얘기죠. 다가 she didn't sleep last night. Sleep last night. She's very tired now. Very tired now.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핫.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핫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핫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가 또 가능할까? 또. 여러분 말한 거다 가능해요. 뭐 핫도 되고 스토미도 될 텐데 이것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 It is so windy today. 걷기가 힘듭니다. It's hard to walk. It is구나. It is hard to walk. 오케이. 그래서 민준아, 오늘은 1대1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두개 준비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앞에 뭐 있었어? 여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몇시 맞췄어 학교? 3시 맞췄어? 조금만 더 일찍 와줘. 알겠습니까? 준비하느라고 늦었나? 오케이. 바람 불어서 걷기 힘들대요. 물론 뭐 태풍이 쳐서 못 걷기 힘들 수도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문에는 바람 불어서 걷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예문이었어요. 안녕. 오케이. 예문 조금들 힘들어 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만 다시 보면. 자, 마당에 놓을 거라 그랬는데 여기 들어갈 만한 해볼까? 여기 들어갈 만한 뭐였더라? 써니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밖에 안 보인다였죠. 여기 들어갈 만한 뭐였어? 보고였죠. Nothing but이 뭐 빼고는 아닌 이란 뜻이야. 안개 빼고는 볼 수가 없었다. Nothing but you. 너 빼고는 아무도 안 사랑해. 오케이. 그 다음에 젖는 게 싫으니까 뭘안 좋아하겠어? Rain을 안 좋아한다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조깅은 보통 매일 아침에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운전하기 힘들대. 운전하기 힘들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였어? 푸옥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두운 밤하늘은 언제 보인다? Evening이나 night에 보이겠죠. Evening. 그 다음에 비가 내 여기는 무슨 시 들어갈 자리냐? 자, in May rain은 비가 내릴지도 모르던데 여기는 어떤 시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Cloudy죠. 그다음에 자 이거 비가 내린 다음에 여름철에 어떤 상태가 된다? 휴미드한 상태가 된다였죠. 그다음에 자 태양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딱낮 12시를 지난 시간이니까 in the afternoon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부 과거 시제라는 거, 과거 시제. 그래서 뭐 휴일이었기 때문에 언제 학교 갈 필요가 없었답니까? Yesterday였죠. 그 다음에 커다 여기는 이번엔 이름씨입니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클라우드였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을 거래 주말에 어떠면 레이니 하면 어떤 시 들어갈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속에서 스키 탈수 있다니까 여기는 스노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투데이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전이 됐대. 그렇죠. 뭔가 강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뭐 다음에 after the storm 몇 이름씩 올 자리. 그 다음에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날 수가 없다면 no ship can leave port. 어떤 날씨에는 stormy weather. 그 다음에 뭐가 불때 내버린가 when the wind blows. windy 아니고 이름씩 하죠. 어떤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의견이 핫도 되고 스토미도 되지만 바람 불어서 윈디였고요. 네. 오케이, 뭐 덥겠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은 토요일이다, 투마로우. 어떤 산? 어떤 산에 스키 타러? 스노위 마운튼. 그러니까 시간을 이거 하는데 많이 보냈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힘들어했기 때문에 조금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민아 왜 그랬어? 그래서 뭐? You didn't have to kill him.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오늘 패턴은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didn't have to 뒤에 하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필요가 없으면 뭘까? Don't have to겠죠. 그렇습니까? 현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have to.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didn't have to.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어?
You didn't have to say that. 하면 되겠죠. You didn't have to say that. 그런 말 왜 했어? 할 필요 없었는데고요. 그 다음에 너 일찍 올...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그렇죠. 막 많이 반복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넌 그것을 포기할 필요 없었어.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그 다음에 너 거짓말할 필요 없었잖아. You didn't have to lie. You didn't have to lie. 그건 뭐 tell a lie. You didn't have to tell a li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었어.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헤이, 넌 적대, 이 조금 어렵죠. 넌 적대적일 필요는 없었어? 헤이, 뭐라고? 그럴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왜 be hostile 해야 되죠? 어떤 시니까 하다 시 돼야 시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대적인 hostile. 그러니까 스펠링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hostile. 네, 어쨌든 적대적인이란 어떤 시니까 didn't have to 뒤에 하다 시 넣어야 되니까 be를 넣어서 적대적이다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적대적일 필요는 없었는데 적대적이란 얘기는 뭐 이렇게 뭐 미워하고 뭐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 필요 없었잖아.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저 한 20년 뒤에 동창회 한번 만나가지고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뭐 서로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stile, 적의를 가진 이런 이름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우호적인이나 어떤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붙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넌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어? Keep the seat for me.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Seat의 뜻이 좌석,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다. Keep the seat. 나를 위해. For me. Keep the seat for me.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오케이. 그래서 뭐 seat, 의자, 뭐 앉는 부분 이런 뜻이고요. 가지고 있다, 뭐 두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어. Take the risk.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Take는 참 뜻이 많은데요. Take a bus 뭐 take a bus. 버스를 타다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ake 뜻이 워낙 많으니까 take a taxi 하면 택시 타다가 되고 take the risk 하면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감수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 주고받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고받고 이렇게 take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위험을 받아들이다, take the risk. 그렇습니까? 오케이.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그래서 risk가 위험 이런 뜻이란 말이죠. 위험. take는 여러 가지 take the risk 뭐 위험을 무릅쓰다 take a risk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꺼내놨죠? 가자.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단어들 한 번 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같이 long ago. Long ago. People believed. People believed.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 They thought. They thought.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That a mirror showed more than just their image. It showed their soul too. It showed their soul too. So according to them. So according to them. If the mirror broke. If the mirror broke. Their soul broke. Their soul broke. Even today. Some people believe. That if you break a mirror. That if you break a mirror,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You will get 7 years of bad luck. 네, 그래서 단어들은 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by의 과거형 brought라는 거,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 그 다음에 여기에 thought가 보이는데, 이건 뭐였더라? 이건 do인데요. do가 뭐였어요? 뭐뭐이지만이고요. 이래야지 뭐가 돼요? thought가 되죠. thought, think의 과거형. 둘이 헷갈리지 마시고. 또 선생님 모니터를 안 바꿔놨는데 보여요, 지민이? 지민이는 보인다 그랬고. 보여? 자꾸 깜빡깜빡 하네. 정신이 없어서. 저 눈치챘겠지만 다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어떻게 저랑 볼까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언제가 보입니다. 언제? long ago에 누가 뭐 people이 believed 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뻔하게 뭐가 생략됐냐면 대세였습니다. 뭐 왜냐하면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했냐면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오래전에 사람들이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Breaking a mirror brought bad luck이라는 것을.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breaking이 굵게 되어 있는데 일단 breaking a mirror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break a mirror부터 얘기하겠죠. 그럼 break a mirror의 뜻은 거울을 깨다죠. 그쵸? 거울을 깨다 하다시니까 break a mirror는 거울을 깨다인데 얘가 형태가 breaking a mirror로 바뀌면 몇 가지 뜻이 이것만 들고 이거 그쵸? 그러면 뭐뭐하는 중이는 것 그쵸? 뭐뭐하는 것부터 할까요? 뭐뭐하는 것도 되고 뭐뭐하는 중인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하 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거울 깨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 brought가 뭐 하답니까?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울 깨는 중이 가지고 옵니까? 거울 깨는 것이 가져옵니까? 거울 깨는 것이 가지고 온다. 몰고 온다의 뜻이죠. 거울 깨는. 그러니까 얘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죠. 그것. 자, 여러분들 시험 치면서 뭐가 많이 틀렸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brings good luck 이거 있죠. bring good luck에서 틀린 질문인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양말들이 행운을 몰고 오는 거야. 양말 더러운 양말들이 몰고 오는 거야. 양말 신고 플레이하는 것이 몰고 오는 거야. 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꼭 brings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은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 그럼 여기는 왜 S 없어요? 여기 S가 왜 없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건 과거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S 쓰진 않습니다. 현재일 때 얘기야 S 쓰는 건. 학교에서 이제 니들 학교는 들어봤을 건데 3인칭 단수 현재 이런 얘기 들어봤죠? 3인칭 단수 현재 할 때 뭐 너 니네 학교는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이런 건 봤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게 맞다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이게 3인칭 단수 현재예요. 네. 나는 3인칭 단수 그게 몰랐지.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어차피 쓰는 용어니까 설명해 주면 이게 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존재할 때, 주어가, 이 말이야. 주어가, 이런 말 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다시의 주인, 뭔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 앞에 뭔가가 있어. 이게 I일 수도 있고, U일 수도 있고, day일 수도 있고, we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전부 다 3인칭 단수라고 하지 않아. 왜? 자, 3인칭이 있으면 1인칭이 있겠죠?
1인칭은 스피커를 보고 1인칭이라 그래. 말하는 사람. 그러면 1인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다? I와 we가 있습니다. 이게 1인칭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죠. I하고 we가 1인칭이에요. I는 1인칭 단수고 we는 1인칭 복수야. 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1인칭이라 했으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말을 듣는 사람이 몇 인칭이다? 2인칭. 어떤 대화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1인칭이고 1인칭에는 I와 we가 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니까 듣는 사람이 2인칭이고 2인칭 단수는 you, 2인칭 복수는 you. you는 뭐도 되고 너는도 되고 너희들도 되죠. 이걸 보고 2인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3인칭 보고는 뭐라 그러냐. 만약에 나랑 승빈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들 둘이 3인칭이 되는 거야. 나랑 지인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얘들 둘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인이가 말할 때는 지인이가 1인칭. 지인이가 날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2인칭. 얘들 둘이 3인칭.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3인칭이라 합니다. 그럼 3인칭의 종류엔 3인칭 단수인 세 녀석이 있죠? 3인칭 단수 뭐? He, she, it.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they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3인칭 단수, 그러니까 he, she, it이 이 말이야. he나 she나 it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시제가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나 es를 써야 한다. 이걸 보고 3인칭 단수 현재. 근데 여기는 brought니까 이거 believed. 여기에 시작에 long ago라고 나와있어. long ago. long ago의 뜻이 뭐예요? 오래전에. 그렇죠. 오래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전부 동사가 전부 무슨 형태라 해야 돼? 과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다? 거울 깨는 것이 몰고 왔었다. 라는 것을. 무엇을 몰고 왔다? 벨러, 부른을. 됐습니까? 시간이 없네 오늘.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케이. 수고를 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보아하니까 어제 쳤는 패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초등 필수 단어 시험을 되게든 잘 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치는 시험은 조금 더 틀린 게, 아, 참, 내일 수업이구나. 네. 지인이 표정 봐, 뭐래? 말표정이야. 내가 착각했네. 안녕히 들어가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